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풀영상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오쇼로 또 영상을 또 업로드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변우석 광고 선절 시작됐다. 변우석이 저기 저저그 선재호꺼 티어에 최근에 이제 여초에서 엄청 이렇게 급부상하신 배우분이신데, 예, 무슨 일 있었나요? 대세 변우석 제돈 걸리나 광고계 발동동. 변우석 광고 모델료는 1년 기준 7억 원이다. 와, 엄청 떡상했네. 작품 하나만 잘 만나면은 정말 떡상하는 게 이쪽 업계인 것 같은데, 최대 9억 원까지도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배우 김수현은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1년에 광고 모델로, 받아가는 그 몸값이, 이게 이제 사실 그 스타들의 몸값이죠? 스타들의 몸값. 김수현 님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저 가장 높은 몸값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차은우는 또 7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몸값이다. 변우석은 선재업고 티어를 통해 나날이 몸값이 치솟았다. 요즘 광고 시장은 불황이라서 모델료 10억 원 이상을 부르면 잘 쓰지 않는 편이지만, 변우석은 1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에게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받으며 블루칩으로 급상했지만, 이번 논란이 불거 무슨 논란이 있죠? 그 논란에 관련해 갖고 카페 올라온 거 있나요, 혹시? 과잉 경호 그것 때문인데 과잉 경우, 바로 영상 변우석. 링크를 전달드렸습니다. 자, 영상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오쇼 안 했어요. 예. 이게 지금 공항이죠? 인천공항인데, 인천공항에 온다는 그 소식을 접하신 분들, 팬분들, 그리고 많은 기자분들이 계세요. 이제 스타들은 아무래도 좀 경호업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더 얘기할게요. 약간은 조금 이 경호업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약간 어떤 좀그 권위의식이 살짝 느껴진다. 목소리 톤에서. 그런데요, 우석 씨 와서 들어가면 게이트를 막을 겁니다. 공항에는 이제 각그 게이트가 있죠.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스타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게이트를 막겠다. 막는 시간 10분입니다. 자, 기자분들도 아예 못 들어갑니다 하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요 내용 때문에 지금 저 논란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뭐죠? 굉장히 좀 밝은 후라시 불빛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경호원 분께서 굉장히 좀 조도가 높은 후라시를 갖다가 대낮에 공항에 조명이 다 켜져 있는데 이렇게 비추는데, 요걸 사람한테 비쳤나요? 볼게요. 트위터에 올라온 연예인 벼슬 줬대네. 이젠 하다하다. 프레스티지 라운지에서 일반인한테 후레쉬를 쏜다.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뭐예요? 이제 대기하는 곳이죠. 프레스티지 라운지. 프레스티지 라운지. 프레스티지는 아무래도 조금 1등석. 예, 저, 그, 비즈니스석. 이제 좀 프레스티지한 그런 분들만 타는 건데, 비행기를 전세낸 것도 아니고 라운지에서 일반인한테 후라시를 갖다가 갈기는 이 행위 굉장히 좀 과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좀 비호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주변 분 안전도 중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업무가 아무래도 변우석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고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변우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인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된다면 그 굉장히 좀 비호감이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뭐 어디를 점거해서 약간 뭐 영화 촬영장이라든지 충분히 다른 시민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뭔가 좀 저자세로 저희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 잠깐만 저희가 좀 이동에 좀 불편함이 좀 있으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찍고 저희가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래도 시민분들도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누구예요? 근데 무슨 작품이에요? 이렇게 할 텐데 아, 이거는 지금 표정도 약간 좀 뭔가 좀 강압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다가 지금 후라시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한테 비추면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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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아주 그 몰상식하고 못돼 처먹은 이 뭐랄까 좀 권위의식에 좀 이 있는 그런 무리들 같아 보여서 굉장히 좀 좆비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아하. 많은 분이 한꺼번에 따라 들어오시다 보니 사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공항경비대 관할 부서와 협의를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장 팬분들과 취재진에게도 사전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다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 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경호원들을 더욱 철저하게 교육시키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 예정이라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쉽게 이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품 하나로 떡상을 한 것까지는 좋고 뭐 다 좋지만 이게 약간 변우석님이 선지효코 티어에서 작품 잘 만나가지고 진짜 완전 몸값이 떡상되는 그런 상승가도를 가다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광고계에서 손절을 한다 그러니까 좀 뭔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그래요. 좀 이런 기사 좀 접할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시죠. 일본의 지하 아이돌, 지하계 아이, 어이구야. 와, 엄마. 지하계 아이돌이라는 것은 그 일본 내에서 이렇게 좀 중소기업이죠. 예, 대기업들만 있는 게 우리나라도 뭐 지하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아이돌 팀들도 있고 할 텐데 아하 예 아주 예 의상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수장 예 이제 뭐 트럼프 그 대선 후보죠. 지금 미국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저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트럼프 얼마 전에 뭐 총알 이렇게 비껴나간 사건, 예, 뭐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또 이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이렇게 들면서 총알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약간 예, 지지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먹을 이제 높이 드는 그 모습이 찍히고 하면서 좀 굉장히 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노망난 것 마냥 자꾸 실수를 저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저런 상태라면은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으로 예, 임기 동안 잘 뭔가 마칠 수 있을까? 미국을 맡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의문점이 이제 있으면서 트럼프 쪽으로 많이 좀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아반카 트럼프, 트럼프 딸내미 분이죠. 예. 이쪽 유전자가, 트럼프 유전자가 지금 보니까 막내 아들도 뭐 키가 2m가 넘었다 그래요. 예. 아직도 성인이 안 됐는데 2m가 넘는다 그럽니다. 지금 아반카 트럼프는 키가 180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아, 이방카예요? 아방카가 아니라? 예, 예. 예, 이방카군요. 예. 전형적인 어떤 그 금발의, 예, 그 백인, 금발 미녀의 어떤 그 백인 느낌이 좀 나요. 아주, 아주 좋네요. 예. 유전자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유전자가. 뭐, 머리 뺏겨진 거 제외하고는 다 좋아요. 예, 근데 또 이방카한테는 그 탈모 유전자가 안 간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야, 지리는 몸매. 자식들이 뭐 사고 치고 그러면은 또 미국 그 우리나라 또 똑같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뭐 이렇게 가족들이 사고 치고 뭐 잃어버리면은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예, 참패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자식들 교육도 굉장히 좀 잘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별일 없잖아요, 그죠? 이방카 트럼프, 이야, 배우를 해도 되겠어요. 예, 아름답네요. 다음, 흑수저 웹툰 작가 지망생. 야, 이 웹툰 작가 지망생이 흑수저인데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집 환경이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아유야, 온 집안이 지금 곰팡이로 도배가 돼 있는데 반지한가요? 야, 이 정도는 좀 심한데? 아예 그냥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서 웹툰 그리는 일을 제외하고 완전히 생활적인 부분에서 빵점이네요. 예. 기안보다 더 심한데? 뭐 기안84한테 영향을 받았을라나? 근데 이 정도는 보니까 집에 버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약간 그 좀 세상이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수집 증후군 걸린, 예, 그 노인분들처럼 뭔가 집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왜 안 버리고 있어요? 예, 저장 강박증. 예, 맞아요. 아이고야, 이런 안 쓴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야, 너무, 예, 지저분한데. 삼시세끼는 다 라면으로 해결한다. 이분인가봐요. 쥐도 나온다고. 쥐덫을 따로 설치해서 잡고 있다. 전 웹툰 쪽 가고 싶다. 방 내부 공기가 너무 안 좋다. 에이. 아하. 그림 그린 걸 좀 보여주는데 하루에 10시간 정도 학원비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치우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든다 그래요. 아, 너무 지저분하다. 저런 환경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민들 근황.
여기 지금 이 커뮤니티가 파리쿡이라고 저 주부분들이 많이 하시는 커뮤니티인데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난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장기백수나 히키코모리가 심한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빨리 독립해서 나가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집안이 고소득층들이 대부분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독립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했고 오히려 저소득층인 경우가 장기백수나 히키코모리인 경우가 흔하게 보인다고 공백기가 고소득층에 비해 많이 보이고 해서 부모님과 마찰도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훨씬 심했다. 가난한 집안이 고소득층 집안보다 오히려 히키코모리가 많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뭐 고소득층 집안에서도 그 집안 이제 가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애새끼가 완전히 그냥 그 저 대바라지거나 그렇게 탈선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꽤나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대바라지는 경우는 굉장히 고소득층 축에서도 굉장히 높은 재벌 막 3세, 4세 이런 친구들이 뭐 사고를 좀 일으키기도 하고 또 베테랑 영화에서 조태우 마냥 예, 뭐 약 빨고 꼴값 떨고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고소득층 자녀들은 꽤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벌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은 흔치가 않잖아요. 그런 스토리 자체가 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가난을 내 자식에겐 더 이상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이제 고된 노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예, 성공의 어떤 빌드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있고 또 독립할 때 부모 입장에서 예, 뭐 오피스텔 하나 못 얻어주겠습니까? 그래 이제 네가 성인이 됐고 했으니까 그래 차 한 대 저 이거 하고 그 차랑 아빠가 뭐 다른 건 못 해줘 많은 건 못 해주지만 차 한 대 뭐 원하니 파나메라 포르쉐 네가 갖고 싶은 차 하나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 잡아줄게 아파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자식한테 물려주면 거기서부터가 그냥 시작 그 지점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얼마나 예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는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고생을 모르겠죠 아무래도 저는 자수성가예요 저는 아까 그 웹툰 그 흑수저 웹툰 지망생 딱 그거 약간 상위호 아니에요 저도 반지하 화곡동에서 화곡사동? 예.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동네 이름이 반지하 빵에서 오래 살았죠 저도 한 7년, 8년 정도 살았었는데 반지하빵 500에 10만 원 내는 그 당시 이제 월세로 그 화곡동에 곰달래길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다세대 주택들이 이렇게 아주 막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화곡동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서울 내에서도 좀 그나마 좀 저 시장도 주변에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저 물가가 싼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굉장히 좀 고생했던 그런 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뭐 성공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막 그렇게 크게 안 했어요. 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러면서 살았는데 뭐 그렇죠. 예.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힘든 3D 업종밖에 없으니 더 일하기 싫지 않을까요? 고소득층은 그래도 이런 일을 안 하니 백수가 적은 거고요. 집에 돈이 있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일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은 몸이 안 좋으면 힘든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3D 업종에서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나이 드니 알바할 겸 나갔다가 병만 얻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3D 일자리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시간도 길어요. 이런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나가면 무시받고 천대받는 일들이 많으니 세상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가진 자산이 없을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조커가 핵심을 이야기하죠. You never know.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가난, 상처, 자존감 바닥, 우울증, 동굴. 가난하면 어릴 때부터 경험이나 기회가 제한되죠. 위축되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것이 학습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그 자료가 떠올라요. 되게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흙수저 초등학생? 흙수저 자녀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 금수저 자녀들, 흙수저 자녀들의 마인드 차이.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지, 랄프야? 흙수저 자녀, 금수저 자녀, 마인드. 예. 여기 나오죠. 예. 자, 아버지가 의사예요, 이 친구는. 예. 부모님이 권장하셔서, 아버지가 의사예요. 부모님이 권장하셔서, 저도 아버지 따라서 의사가 돼보려고요.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사장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부장검사예요. 특목고 같은 데를 들어가야 대학교도 잘 들어가죠. 인생이 조금 펴지지 않을까요? 금수죠. 포부가 일단 크다. 원대하며 현실적인 목표부터 잡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려 합니다. 주변에 상위 계급의 멘토도 있죠. 네. 하지만 이 그냥 표정부터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예. 아이들의 당찬 표정에서 흙수저 자녀. 아프면 장기 매매 같은 것도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는 돈 있으면 친구가 생기겠죠. 돈이 있어야 친구가 생기고 모든 것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표정부터가 좀 뭔가 우울함이 있죠. 이 친구. 예. 흙수저 현실적이지만 반사회적이고 주변에서 기피할 소리만 골라하죠. 비관적입니다. 사회성도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거는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적이다. 예, 그 학습이 되면 관성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를 안 낳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자라나는 그 과정, 환경을 좋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낳지 않겠다. 예,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를 내선해서 끊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아주 좀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신혼 부부들도 결혼해도 애도 잘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자녀들이 아기 10명 중에 1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나고 나머지 자녀들은 전부 다 엘리트, 예, 그리고 또 고소득층, 예, 에서 애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이지만 이 저출산 와중에도 나오는 아이들은 죄다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벌이가 좀 있는 집안들에서 나온다고 해요. 네.
카페 댓글 볼까요? 생각 없이 애싸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신머리 박힌 사람이라면 내 자녀를 성욕 부산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굉장히 좀 그 저열한 단어죠. 성욕 부산물. 예. 성욕 부산물. 그리고 예. 나음당함. 예.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저열한 단어긴 한데 아주 한심한 인간을 보고 저는 이제 성욕 부산물이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휴지로 갔어야 될 영혼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어떤 인터넷 방송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저는 이제 그 제공하는 공급하는 입장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층인데 뭐 어쨌건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레이스에서 다들 이기셨잖아요. 그죠? 내 앞에 많은 정자들이 관문을 깨고 그 속으로 저희는 아주 개꿀, 예, 개꿀로 착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PD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성공하고 유명하고 유능한 PD 하면은 예능 PD 나영석님이죠. 나영석님이 떠오르죠. 나영석님께서 만들어낸 많은 예능들 중에서 지금 절찬리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배우분들이 나오는 이 예능 서진이네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이서진님이 이제 그 식당 오너고요. 주방에서 가장 예, 좀 서열이 높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뭐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서진이네 출연하시는 분들이 저번 시즌에는 뭐 B가 나왔었고 이번 시즌에서는 박서준 그리고 뭐 김유미 그리고 정유미 그리고 또 저 김우석 최우석 박서준 최우식 예. 뭐 또 한 번 더 뭐 또 있는 걸로 아는데 고민 씨 뭐 이런 분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 이런 라인업으로 해가지고 좀 좋은 케미들을 잘 만들어내고 예능적으로 재밌는 이런 그 장면들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예능입니다. 서진이네 이번 편에서는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이제 뭐 식당을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메뉴들 예전에 뭐 강식당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딱 그 포맷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배우분들이. 그래가지고 각자 맡은 파트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이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그런 포맷의 예능이에요. 네, 전형적인 그냥 정말 그 나영석 예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슬란드에 갔습니다. 근데 장면들이 이게 이제 시청자들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원하는 장면이죠. 네, 맛있게 한국 음식들을 이렇게 섭취하시고 또 만족해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시청자들도 뭔가 대리만족을 하고 약간 그런 예능이거든요. 자, 그냥 뭐 크게 뭐 어떤 자극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포맷의 예능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이제 시청자들이 기대하던 아이슬란드 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생겼습니다. 저런 장면은 반도 담기지 않으며 자, 이게 식당이거든요. 약간 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자, 오픈런에 이렇게 예약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중국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슬란드 편인지 중국 편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인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서진이네 식당에 와가지고 음식을 주문을 해서 먹어요. 예. 자, 이 중국인들끼리 대화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이게 좀 동양인들 식당이 돼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져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대화가 통해요. 중국어로. 아, 여기 이제 자리 없어요. 예약하셔야 될 거예요. 웨이팅 엄청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이러면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장면들도 막 담기고 한답니다. 네. 자, 2인 4인 테이블 자리가 없어서 단체석에 합석시켰는데 서로 눈빛을 쏘더니 예, 대만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중국인이 점령했냐라는 식의 댓글들이 계속 달렸던 터라 뜬금없이 이런 신도 넣고 겨우 2일째 영업까지 방송이 됐습니다. 2일차 영업까지 지금 현재 방영이 됐는데 계속 온다 그래요. 계속. 네, 누가 버스 세워놓고 무한으로 밀어넣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럴 거면 아이슬란드까지 왜 갔을까? 자, 이걸 본다면은 뭐 현지인들은 관심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중국인들만 찾게 되는 동아시아계 사람들만 찾는 식당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뭐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예, 계속 몰려와서 자리를 채워 넣으니 자리가 무한 풀로 계속 유지가 되고 현지인들이 웨이팅을 해도 좀처럼 뚫기가 어렵다고 해요. 네. 방법이 없답니다. 예. 웨이팅이 넘쳐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또 있고 저녁 타임에 오세요. 현지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오세요. 죄송해요. 저녁에 오세요. 죄송해요. 디너 때 오세요. 자, 그런데 첫날에 손님들이 잔뜩 와서 예약이 계속 걸리니까 디너 타임에 일찍 워크인했어도 이미 예약이 풀이라서 다 돌려보냈었는데 둘째 날에는 예약을 받지 않고 워크인으로 돌렸다고 해요. 직접 와야지만 예약이 가능한. 예. 그랬더니 디너 타임에 줄이 이렇게나 길게 늘어졌습니다. 경찰들도 출동하게 되고 보는 내내 중국인들이 몰려오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괜찮으니까 웨이팅 하겠다고 죽치고 입국컷 당하는 현지인들을 보고 있자면 시청자들이 좀 짜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유튜브 댓글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여러분들 물가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진짜 물가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맥도날드 세트 같은 그냥 기본적인 완전히 고급진 그런 햄버거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햄버거 세트 하나만 시켜도 38,000원, 40,000원씩 나가요. 네. 그 메인 요리 같은 경우는 막 80,000원씩 합니다. 예. 무지하게 비싼 이 물가를 자랑하는 곳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그래. 아무래도 좀 뭔가 상류층 자제들일 수도 있겠죠. 여행객들이. 그 중국도 굉장히 그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니까. 예, 네, 맞아요. 색연필 같은 것도 막 2만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자, 근데 이 안에서 또 분열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인종차별하라는 거야? 중국인들이 많은 거는 저 어쩔 수 없는 건데 저거 중국인들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니야? 사람을 가려받으란 얘기냐? 시청자 입장에서 불만을 충분히 표할 수 있는 거지 누가 가려받으라 그랬냐? 왜 억지로 논란을 만드냐? 나 역시 중국 이미지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제외시키고 해야 마음 편한가요? 중국은 들어오지 마세요. 써붙여야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난장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잘 뭐 저 상황을 타개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 바로 발칵 뒤집힌 영화 명가. 자, 이 대한민국 내노라는 이 배우분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예, 또 대단한 작품이었죠. 예, 기생충 송강호 배우님 이렇게 나오고 영화 사업을 접어야 될 판이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던 기생충을 비롯해 명량, 극한직업, 국제시장 등 이 영화 공통점들이 히트작을 내놓았던 영화 전통의 명가 CN엔터테인먼트 영화 사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3년째 흥행작이 없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던 재난영화 이선균 배우님의 유작이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마저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CJ엔터테인먼트 영화사업 철수설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년째 계속되는 이 CJ엔터테인먼트의 흥행 실패로 대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 제작비 185억 원의 손익 분기점이 400만 대 영화인 이 탈출이 현재까지 누적 관객이 100만 명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고작 45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올 여름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처참한 스코어인데요. 자, 배우진들 볼까요? 이선균 배우님, 그리고 주지훈 배우님, 그리고 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아저씨에서 예, 김희원 배우님. 네, 김희원 배우님. 자, 안팎에서는 설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놓는 영화마다 줄줄이 흥행에 참패하며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에 단 한 편도 100만 관객을 넘지 못했던 CJ엔터테인먼트. 자, 이 야심작 외계 플러스인 2부도 150만 관객에 그치며 참패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700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흥행에 실패한 1부 153만 8천 명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적자 늪에 빠졌던 CJ엔터테인먼트는 올 들어 흑자를 전환했지만 영화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영화 배급 사업을 접어라는 주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고편을 봐도 이게 대충 어떤 영화일지 보는 관객들의 시선, 그리고 관객들의 이 수준이 이젠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OTT 한 달 결제 비용보다도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영화관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팝콘값까지 하면은 뭐 2만 원 이상 웃도는데 그 가격을 좋아가지고 이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극장까지 가겠다.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법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표 값을 내리지 않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조조 때 심심하면 그냥 뭐 8천 원, 6천 원 정도 하던 그 시절에는 그냥 심심해서 뭐 영화 볼 거 없을까 해가지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조조로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었던 어떤 할 거 없을 때, 뭐 심심할 때 영화관 갈까 하던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취미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영화관에 가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유튜브로 분석도 해보고 예, 이 작품이 재밌다 재미없다 선발대들의 어떤 영화 평들도 보게 되고 그 와중에 알바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알밥 새끼들이 글 쓴 것들 싹 다 걸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한 편 한 편 고르고 볼 때마다 이게 뭔가 확신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면 상당히 좀 영화관에 가기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유능한 감독들의 필모그래피를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뭐 나홍진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그 김봉준 감독이라든지
예, 봉준호 감독이죠. 김봉준 감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 박찬욱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감독님들의 영화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에 어떤 그 신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신뢰들이 있다 보니까 영화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파묘 같은 영화도, 예, 일단 믿고 보는 배우, 최민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배우들의 작품을 고르는 능력마저도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살펴보는 거죠. 예. 아, 이 배우는 확실히 좀 영화 고르는 안목이 있어. 오케이, 보러 가자 하고 가는 거죠, 주말에. 근데 지금은 안 가요. 네. 누가 나왔어? 약간 미꺼밴데 내 입장에서. 그럼 안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다작을 하는 배우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작품을 고르는 안목은 역시 배우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작품을 고르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대가리도 없고 여전히 뭐 신파, 한국 영화에서 정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좀 지겨움을 많이 호소하는 예. 그런 패턴들, 성공의 방식, 패턴들,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다 보니까, 예, 억지 감동, 신파, 그리고 어떤 뭐, 되도 않는 개그, 뭐, 방구 끼고 똥 싸고, 뭐, 예, 트름하고, 꼴값 떨고, 육값 떨고, 개지랄 떨면, 그거 보고 이제 막 유치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이제 웃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대한민국 이제 영화판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천만 관객 돌파한 영화는 범죄도시 3, 그리고 서울의 봄 두 편에 불과하다. 그래요. 아, 작년이죠, 작년. 예, 3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네. 키 165cm. 레슬링 선수 코어 힘 체감. 자, 이분이 이제 피지컬 100에 나왔던 정지연, 예, 레슬링 선수 분이신데, 나이가 지금 83년생이시고, 네, 41살, 아테네 올림픽 레슬링 부문에서 60kg급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정지연 선수.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김동현, 네. UFC 184cm 그리고 94kg의 김동현과 유튜브로 콜라보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레슬링이 얼마나 인자강 운동이냐면 인자강 스포츠냐면 이거 보세요. 184cm에 94kg인 김동현을 갖다가 들어서 통나무처럼 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 보세요. 예, 자유자재로. 미쳤죠. 예. 가볍게 풍차 돌리기도 가능할 정도. 야.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배우 출신의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아마추어 경기에서 우승하셨다고 했었던데 우승했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금광산 배우님 예, 배우분이신데 예, 프로복서로 데뷔하셨다고 예,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복서로 데뷔하셨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분 182cm에 110kg 복싱 선수입니다. 금광산님과도 영상을 찍었는데 50kg 몸무게 차이가 나는데 약간은 김동현 들 때보다는 조금 버거워 보이지만 그래도 110kg의 이 거구의 사람을 정말 자유자재로 이렇게 대단한 거죠, 정말. 왜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인자강 스포츠입니까, 레슬링. 괜히 만두기를 한 사람은 무조건 피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코어 힘이다. 피지컬 102 시즌 2 같은 경우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재밌어요. 자, 실시간으로 지금 속보인데요. 바이든이 사퇴했다 그래요. 예, 뭐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될 예,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예. 그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거기다가 뭐 저 푸틴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뭔가 좀 노망난 사람처럼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이런 거 보면은 놀랍지 않은 소식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관련주 좀 유심히 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는 안 할 거지만요. 저는 이제 방송으로 원화 채굴을 해야죠. 예. 자, 다음 상상만 했던 걸 진짜로 하는 나라. 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뭘 하는 걸까요? 1948년에서 1996년까지 시행된 일본의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정할게요. 48년에서 1996년까지 시행된 일본의 구우생보호법은 이 구우생보호법이 뭐냐면요. 이 장애인, 정신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본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생보호법. 우생상에 불량한 출생을 방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너무 차별적이고 이게 무슨 정말 그 히틀러 마냥, 예. 그러니까 열등한 유전자는 애초에 싹을 자르자라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요. 구우생보호법은 일본 전후 가장 큰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며 비난 여론이 많았던 법입니다. 자, 이 해당 법안은 48년 이후로 적어도 2만 5천 명 이상이 수술을 받았고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1만 6천 건이 넘습니다. 세간의 인식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 장애를 유전으로, 그러니까 뭐 후천적인 장애가 있죠.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잘렸거나, 뭐 신체 어떤 기관이 뭐 없거나, 선천적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 자식이 똑같은 장애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은 없어야 됩니까? 이 선천적인 장애인들이 이 생식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자식을 낳는 걸 종족번식, 그렇죠. 이 장애인들의 종족번식을 막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의 그냥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애인들끼리 사랑을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게 다 스스로의 자유인 것이죠. 나중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이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줄 것입니까? 그럴 거 아니면 아가리 닥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좀 비인륜적인 예, 그런 그 법안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큰 퀘스트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회사에 출근하고 이런 것들은 일쾌지만 메인쾌죠. 메인쾌. 메인쾌의 끝에는 결국 종족 번식의 퀘스트가 남아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근데 그 메인 퀘스트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난 그 퀘스트까지는 안 할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인 것이죠. 이것을 국가에서 개입해서 자식을 못 낳게 한다. 아, 굉장히 히틀러나 다름없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요? 저는 저거하고 대신 일본정부에서 장애인들 잭스 이용권 저승 네알시라인 장애인 잭스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바우처로 한 달에 한 번 사용하게 해주며 욕구는 욕구대로 풀되 자식은 낳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정부가 그쪽으로 돌렸군요. 근데 그런 욕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 그게 성욕에 의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 이세를 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종족 번식 욕구 자체를 개입을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욕을 풀어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죠, 그것도.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